그 준비한 맨발 체조 하니까 조금 좀 열이 좀 나죠? 네. 자, 우리는 추위와 무관하게 맨발로 걸으면서 건강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로 전부 다 격려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모두 장합니다. 장합니다. 자, 지금 그래도 뭐 영하로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발이 좀 시리시면은 수시로 이렇게 발등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발등 그냥 맨발로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 발등을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수시로 발등을 저 주물르고 그러면은 절대로 동상 안 걸립니다. 아무리 영하 10도, 15도, 17도까지 내려가더라도 저희가 맨발로 이렇게 수시로 주물르시고 스스로 이렇게 조심하시면은 동상 안 걸리고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 맞네, 처음 오신 분들도.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게 서로 소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개하는 시간은, 생략하고, 간단히, 맨발 걷기의 이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발 걷기 이론은 세 가지 이론 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지압 이론, 접지 이론, 그리고 발바닥에 아치 및 발가락 이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압 이론은 우리 발바닥에는 모든 잔재 지압점들이 다 분포되어 있고, 우리가 맨발로 숲길을 걸으면은 내 몸무게로, 발바닥의 모든 잔기를 이 돌멩이와 나무뿌리와 나뭇가지들과 같은 모든 기립에 있는 진료들이 우리 몸을, 발바닥을 다 자극해 줍니다. 그렇게 통해서, 그걸 통해가지고, 이게 말이 자꾸 추워가지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그리고 몸의 면역체계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지압 효과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한 분이 작년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못 나가가지고 거실에다가 자갈을 깔아놓고 매일 1시간 이상을 걸었대요. 그리고 3개월을 그렇게 걷고 난 다음에 병원을 갔더니 지난 10년간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압 효과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접지 효과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 땅은 엄청난 규모의 배터리입니다. 이 땅 속에서 지금 음전을 띈 뭐 생명의 자유전자들이 무궁무진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만성염증과 만성질환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줍니다. 그래서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암이 치유되고 고혈압이 치유되고 고혈당이 치유되고 아니,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땅속에 지금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몸 안에 적혈구에 표면전을 올려줍니다. 표면전을 올려주면은,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제타전이가 평균 2.7배가 올라갑니다. 막 세포 간에 서로 밀어내니까 끈적했던 혈액들이 맑게 묽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점성이 낮아지니까 혈류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당연히 혈류의 속도도 2.68배가 빨라진다 이렇게 임상연구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혈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혈전이 없어지니까 심혈관 질환, 뇌질환이 예방되고 치유됩니다. 자, 그리고 혈액이 맑게 도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조직에, 기관에, 세포에 혈액을 막 공급시켜요. 혈액을 공급하면은 거기에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그러면 조직과 세포가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혈관 질환, 뇌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까지 뇌세포까지 다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혈액이성 효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ATP 땅에서 막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에 전자 전달계에 막 전자를 막 공급해가지고 ATP를 막 생성시켜요. 그러니까 ATP가 생성되니까 힘이 막 펄펄 나게 되고
에너지가 막 충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 신고 등산하시면은 에너지가 방전되지만 땅을 밟으시면 에너지가 계속 충전돼. 에너지가 계속 충전되기 때문에 절대로 피곤하지 않다. 자, 그리고 노화가 예방되는 겁니다. 자, 항산화 효과, 혈액이성 효과, ATP 생성 효과로 우리는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심내 혈관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노화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우린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린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늙지 않고 그리고 급기야는 죽지도 않는다. 이런 걸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겨울에도 열심히 맨발로 걸으면은 절대로 늙을 일이 없어요. 절대로 늙을 일이 없고 절대로 죽을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를 진정시켜가지고 불안 초조 과민 현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염증과 통증을 치유시키고 해방 자유롭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면역계를 정상 작동시켜가지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자가 면역 질환들을 치유시켜준다. 예방시켜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산화 효과, 혈액이성 효과, ATP 생성 효과, 염증과 통증의 치유 효과, 스트레스 호르몬 진정 효과, 면역계 정상 작동 효과. 이렇게 해서 모든 우리들의 생리적인 작용을 최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맨발 걷기의 접지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발바닥의 아치 및 우리는 신발을 신고 살면은 신발에는 밑창은 땅과의 접지를 차단시켜요. 그리고 깔창은 우리 발바닥의 아치가 작동하지 않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벗으시면은 맨발로 걸으시면은 이 아치가 압축됐다 이완됐다면서 스프링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을 말랑말랑하게 해주기 때문에 근골격계의 통증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발등에는 대동맥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 이게 대동맥이에요. 대동맥. 발바닥을 맨발로 걸으시면 압축됐다 이완됐다면서 대동맥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혈액이 펌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발로 걸으시면 혈액을 밑에서부터 막 펌핑해서 올린다. 그래서 발은 제2의 심장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발바닥에 아치가 작동하면서 스프링 효과, 혈액 펌핑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이 쫙쫙 벌어지면서 우리 신발 신고 살면은 발가락이 완전히 신발 볼에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강시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나 맨발로 걸으시면은 발가락이 부채살처럼 쫙쫙 펴지고 그걸 끌어당기면서 수동력을 얻어나가기 때문에 건강한 그리고 근골격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완벽한 그런 건강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지압 효과, 접지 효과, 발바닥의 아치 및 발가락 효과 이 세 개의 이론 체계가 작동하면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7년, 8년 동안 우리 대모산에서 또 우리 전국에서 맨발로 걸어서 치유된 수많은 사례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질병에 보통 없는 그런 건강한 삶을 다 같이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맨발 걷기 국민운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올라가기 전에 일곱 가지 걷는 걸음 잠깐 연습하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첫 번째 걸음은 두꺼비처럼 걷는 걸음이에요. 자, 두꺼비처럼 걷는 걸음은 모든 스트레스와 고뇌를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두꺼비가 됐다 하는 생각으로 천천히 걸어가면 돼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내가 완전히 땅과 숲과 자연과 일체가 되는 그런 걸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쪽 뒤쪽을 향해가지고 천천히 두꺼비처럼 한번 돌아서 보세요. 돌아서 보세요. 자, 천천히 저 농구골대를 향해서 걸으시겠습니다. 천천히 걸으세요. 발바닥으로 완전히 땅을 인식하시고요. 천천히. 발바닥으로 완전히 땅을 인식하시면서 천천히 걸으시게 됩니다. 자, 됐습니다. 돌아서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가슴속이 텅 비게 돼. 이 텅 빈 가슴속으로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막 자신감이 막 넘쳐오르.
자,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자신만만하게 나갑니다. 자, 발 뒤쪽부터 발가락 끝까지 둥글게 둥글게 걷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팔도 휘휘 젓게 됩니다. 황새처럼 걷는 경쾌한 걸음 걸으시겠습니다. 자, 천천히.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 사진 한번 찍을까? 자, 예, 됐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자, 이번에는, 지압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걸음이에요. 자, 발 뒤축을 한번 들어보세요. 발 뒤축을 들으면은 까치발 걸음이 되잖아요. 자, 우리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 지압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걸 알기 쉽게 발가락은 머리 끝에 해당, 머리에 해당되는 기관들이에요. 머리, 눈, 코, 귀, 입에 해당되는 기관들이고요. 발, 허리, 발 가운데는 가슴 속에 있는 주요 장기들인 심장, 폐, 간, 위장, 췌장 이런 장기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발 뒤축은 대퇴부 아래쪽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발 뒤축을 들면은 발가락 끝쪽에 지압효과가 극대화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 해당돼요? 머리 쪽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머리, 눈, 코, 귀, 귀가 여기가 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뒤로 돌아서셔가지고요. 까치발 걸음 해보십시오. 자, 천천히 까치발로 걸으십니다. 자, 이렇게 걸으시면은 여성분들은 동아리가 이뻐지시고요. 남성들은 다리가 강건해지십니다. 자, 됐습니다. 돌아서시고요. 아이고, 아이고. 나무 먹어볼게요. 이 나무. 자, 이렇게 까치발 걸음을 걸으시면은요, 그리고 혹시 밤에 잠자기가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녁 시간 전후에 한 시간 정도 까치발 걸음을 걸으시면은 잠자는데 편리하고 편하십니다. 아주 그냥 기절할 정도로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발가락을 완전히 만세를 부르시고요. 발가락을 만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발바닥은 완전히 땅에 저기 대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 허리에, 발 가운데가 지압효과가 극대화돼요. 그러면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장기들이 지압이 막 극대화돼요. 그래서 발바닥을 완전히 땅을 진리기듯이 걷는 그런 걸음입니다. 자, 잇몸을 우물거리듯이 걷는 그런 걸음입니다. 자, 걸어보세요. 자, 어깨는 다 쭉 펴시고요. 자, 발 바닥, 발 허리가 땅에 막 짓이기듯이 그렇게 걷는 걸음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발가락을 완전히 끌어당겨가지고, 자, 발가락을 끌어당겨보세요. 그러면은 주걱을 높은 듯이 걷는 걸음이 돼요. 이렇게 걸음을 걸으시면은 역시 발가락 끝쪽에 지압효과가 극대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걸으시면은 앞에서부터 뒤로 쳐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보통은 혈액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걸음을 걸으시면은 앞에서부터 뒤로 거꾸로 혈액을 돌리게 됩니다. 역류를 시켜요. 그러면은 혈관 속에 남아있던 찌꺼기들까지 다 쓸려 내려가는 그런 걸음이 되겠습니다. 자, 돌아서셔가지고요. 자, 주걱을 높은 듯이 걷는 걸음 걸어보세요. 이렇게 걸으시면은 앞에서부터 뒤로 쳐주는 그런 힘을 느끼게 됩니다. 자, 됐습니다. 돌아서십시오. 자, 이렇게 주걱을 높은 듯이 걷는 걸음을 걸으시면은요. 접지를 먼저 뒤꿈치부터 문제합니까? 발바닥 발꿈치부터. 그건 뭐 써. 그게 저 특별한 법칙이 없어. 그냥 편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걱을 높은 듯이 걷는 걸음을 걸으시면은 간혹 머리가 울적하고 우울하고 막 이럴 때는 이렇게 걸음 걸으시면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스탬프를 찍듯이 걷는 걸음입니다. 자, 발바닥으로 완전히 땅을 밟으시고 발가락을 쫙 벌리세요. 발가락을 쫙 벌리시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요. 발바닥으로 완전히 땅을 밟으시고 발가락을 쫙 벌리시고 끌어당겨서 속력을 얻어나가는 이런 걸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가락이에요. 발가락을 쫙쫙 벌려야 돼요. 우리 지금 발가락이 양쪽에 다섯 개씩 있는데 우리 신발을 신고 살면은 완전히 강시처럼 사는 거예요. 강시처럼. 근데 우리가 맨발을 걸으시면 쫙쫙 벌어져. 쫙쫙 벌어지고 끌어당겨서 갖는 그런 걸음입니다. 자, 스탬프를 찍듯이 걷는 걸음 다시 해보세요. 자, 완전히 발바닥으로 완전히 땅을 밟으시고 발가락을 쫙 벌리시고 이 손가락이 안 벌어지시면은 이거는
이 가짜예요. 그런 게 안 보내시고. 자, 스탬프를 찍듯이 걷는 걸음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아,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뒤로 걷는 걸음이에요. 자, 여기 일류로 서셔가지고 전부 다 줄을 서시고 옆에 분들하고 손을 잡아보세요. 옆에 분들하고. 아니, 아니, 이쪽으로 줄 서세요. 앞으로, 앞으로. 자, 옆에 분들하고 줄 손 잡으시고요. 자, 시선은 45도 전방 보시고요. 뒤로 천천히 걸어보세요. 뒤로 걸어보세요. 뒤로 걸으시면은 양쪽에 있는 나무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따라오게 됩니다. 천천히 걸으세요. 천천히 뒤로 걸으십니다. 자, 됐습니다.